서울의 탑3 삼각형 꼭지점을 들어보셨나요? 초보 택시기사이거나 현직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 경기인천의 택시기사님들까지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서울 3대 핵심 탑승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개인 택시 운영자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를 8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부족한 영상임에도 많은 댓글들, 좋아요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여러분과의 피드백, 상호작용을 조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요청한 질문들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택시 양수 시 매매상과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꼭 이것만은 해야 한다. 제가 네 가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매매상을 믿어라. 두 번째, 공무원을 믿어라. 세 번째, 계약금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비슷하게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양도양수의 뜻. 이전 거래자들의 어떤 안 좋은 것까지도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매매상과 공무원들이 이런 걸다 걸러주고 다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매매상한테 믿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어나는 외국 손님들 상황에 맞는 간단한 소통 영어 회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제 영상 스케줄에 맞게끔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외국인들 만났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청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택시와 쏘나타 택시 연비 비교, 차량 가격 등 가성비 평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대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대본을 좀 많이 가다듬고 확실하게 영상이 준비되었을 때이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택시 필수품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필수품은 요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방향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커버. 여름에 특히 너무 더워가지고 이 복사열이 얼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거치대, 요 정도는 꼭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울의 빅3는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의 총론격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학문에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이 총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종로, 강남, 홍대가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삼척종자도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럼 왜, 뭐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공감을 하셔야 제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 제가 찍어드릴 강론, 여러분 강남은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종로는 어디 어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홍대는 어디 어디가 중요해요. 라는 것이 지속적인 학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서울시 지도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 삼각형이 서울의 주요 3대 승차점 꼭지점이에요. 자, 이걸 1번, 얘를 2번, 3번이라고 봤을 때, 1번은 제가 종로로 정했습니다. 종로 1번 꼭지점. 자, 2번 꼭지점은 홍대 합정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강남. 이것만 아셔도 택시로 먹고 사는 데는 여러분 지장이 없어요. 1번 가운데 정삼각형 종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로라고 칭하는 곳은 뭐 태계로, 을지로, 남대문, 서울역 등의 지역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좌측 아래에 있는 꼭지점은 홍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홍대에는 합정, 신촌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홍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우측 아래 꼭지점은 강남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서울의 3대 핵심 지역은 어디다? 그렇죠. 종로, 홍대, 강남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초보 때는 이세 곳만 뱅글뱅글 돌아도 매출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이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실력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경기 인천 기사님들도 서울에 자주 들어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가장 귀로 확률이 높은 곳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각 지역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 지점들과 택시 영업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팀원이에서 배부한 시간대별 탑승 장소 자료예요. 쭉 보시면 시간대별 승차 인기 지역에 종로, 홍대, 강남은 꾸준한 시간대에 골고루 분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이걸 막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지역은 유동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탈 확률이 어떻게 높아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로로 갑니다. 하루 유동 인구 150만 명 이상,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는 종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이곳을 많이 택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일산 파주, 고양 의정부, 그다음에 경기 인천, 경기 이남, 하남 전부 다에서 모이기 좋은 곳이 바로 종로예요. 그래서 동창회 이런 모임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종로 삼가, 탑골공원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로라는 지역은 서울역 시청하고도 가깝습니다. 동대문, 명동, 청계천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 일단 서울 하면 1번이 뭐다? 종로입니다. 게다가 종로는 사대문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 사대문 아시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수도권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종로가 서울의 1번 중심가입니다. 그리고 종로는 정치 1번지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서울 민심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 종로 지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대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특히 서울 중구에는 한화그룹, 신세계그룹, 한진그룹, CJ그룹, 두산그룹, 부영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구와 종로구는 언론사들의 메카죠. 옛날 조선 총독부 시절부터 정부 청사와 서울시청, 청와대 등이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취재 편의차 이곳에 언론사가 밀집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홍대. 보통 홍대 하면 합정 신촌 지역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홍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는 오랫동안 신촌이 퀸의 자리를 차지했었어요. 10여 년 전부터 홍대에게 퀸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홍대는요, 젊은이들의 거리, 클럽 거리, 맛의 거리로 대표되는 홍대 상권을 갖고 있고, 서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양화대교와 연결된 합정역은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 6호선이라는 우수한 접근성과 한강과 붙어 있는 편리성, 그리고 홍대에서 파생된 망원동, 서교동, 연남동으로 이어지는 이 젊은이들의 거리가 여기를 지금 인기를, 홍대의 인기를 한층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교동의 홍대 정문과 삼거리 포차에서 상상마당까지 이어지는 클럽 거리는 이태원과 더불어서 잠들지 않는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저는 사실 택시를 하면서 이 클럽 거리를 처음 가봤는데요.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와, 저렇게나 많나 싶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강남. 여러분, 강남구 한 곳에서만 일하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모범 택시나 고급 택시들이 그렇고, 아무튼 강남구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해도 될 만큼 강남 서초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 서초 포함이에요. 지리적으로 강남은 한강 이남의 중심이라는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부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과 서초동, 팔학군으로 대표되는 학구열의 중심지이고요. 치맛바람의 원산지죠. 집값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대대로 부자들이 많아요. 특히 서초구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구이고요. 서울에서 전문직과 고소득자, 자산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구 인근에 계시면은요, 장거리 손님도 많이 태우실 수 있고, 여기는 유동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 연결이 잘 돼요. 낮에도요. 그리고 게다가 패션, 맛집, 문화, 클럽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이 이 강남이기 때문에 택시와 강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해마을과 반포자이, 법조타운 대법원, 고속터미널, 교보타워, 삼성, 현대자동차, 신세계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예술의 전당 등이 서초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바둑판 닮은 꼴 지리로
강남구가 유명한데요. 이 지역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강남구만 따로 공부하셔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남구만 따로 공부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강남은 경기 남부권으로 판교와 분당, 성남, 용인, 수원 등 100만 명급의 메이저 인구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로의 유동 인구는 하루 900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서울 전체 인구에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택시의 메이저급 핵심 3대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과 관련된 향후 영상에서는 메이저급 3대 핵심 장소 중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핵심 장소,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 손님을 태워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탑 4에서 6 핵심 장소인 여의도, 건대, 잠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